네, 안녕하세요. 김덕수입니다. 저희 C 프로그래밍 2 1강 진행하고 있고요. 1강의 내용은 C 프로그래밍 기초 복습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C 프로그래밍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복습했고요. 자, 이번 강의에서는 변수 그리고 자료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번더 말씀드리면은 이번 C 프로그래밍 2 강의는 C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강의고요. 혹시 지금 나오는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기초 강의를 보고 와서 강의를 수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변수와 자료형에 대해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저희가 변수 그리고 자료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은 이 데이터라는 녀석과 그리고 메모리라는 녀석의 관계에 대해 좀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컴퓨터를 뜯어 보시면은 이렇게 메인보드가 있고요. 거기에 메모리라는 것이 달려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얘를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되죠. 이게 메모리라는 녀석이고요. 우리가 컴퓨터에서 어떤 데이터를 다룬다는 것은 그 데이터를 이 메모리에 담아놓고 사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는 하드디스크에 있는 거 아닌가요? 하드나 뭐 SSD에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연산을 하려면 그 데이터는 메모리 상에 올라와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메모리를 보면 이렇게 생긴 것들이 박혀 있거든요. 자, 이게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얘를 이렇게 펼쳐보면 그 안에는 수많은 이 방들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메모리 안에는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많은 공간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데이터를 메모리에 가지고 온다,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한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여기 있는 데이터들 A가 B, C, D, E, F라는 데이터를 넣으면은 메모리에 어떤 공간에 데이터들 이렇게 적어 놓는 형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데이터를 어떤 A, B, C, D, E, F라는 데이터를 메모리에 적어 놓게 됩니다. 자, 이 공간들이 이렇게 적혀 있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연산을 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 C, A, E의 값을 더하면 얼마인가 라는 연산을 할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를 한번 내보죠. 자, C 더하기 A 더하기 E는 얼마가 될까요? 네, 아마 쉽게 대답을 못 하실 거예요.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바로 대답을 하실 수 있겠지만, 대답을 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거죠. C가 어떤 거였고, A가 어디다 저장했었고, E를 어디에 저장했었는지 우리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걸 기억하기 힘들어서 이 값을 계산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때, 그 어떤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의 주소에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거예요. 자, 요 0번이라는 주소에는 데이터 A라는 이름을 붙이고, 요 54번이라는 공간에는 데이터 B라는 이름을 붙여 놓으면은, 자, 이렇게 이름을 쭉 어떤 주소에 이름을 붙여 놓으면 이제 C 더하기 A 더하기 E라는 것을 우리가 연산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자, C는 25번에 있으니까 자, 얘가 C가 되고 A는 0번에 있으니까 얘가 A가 되고 E는 10번에 있으니까 얘가 E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걸 다 더해서 더하면은 47이 되나요? 예, 47이다라는 값을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주소 공간에 이런 메모리가 있고 이 공간들이 있는데 이 위에가 이제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메모리 상에 어떤 주소에 이름을 붙여 놓는 거죠. 번호로 원래 지정이 돼 있는 주소에 이름을 붙이고 그 공간에 우리가 얼만큼의 공간을 사용할 것인가라는 크기를 저장을 해놓게 되면은, 지정을 해놓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데이터 A, B, C, D, E, F라는 녀석을 보면은, 얘가 어디에 있고, 그 크기가 얼마다라는 걸알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어떤 이름에, 어떤 주소에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 이 녀석이 사용할 크기를 지정을 같이 해놓으면은,
이걸 우리는 바로 변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우리 메모리라는 녀석은 어떤 많은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메모리는 이렇게 주소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주소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숫자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다 기록을 해놓을 수 없으니까 그 주소 공간에 그 주소에 어떤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될 거고요. 이름을 붙이고 자, 그 주소로부터 내가 몇 칸을 사용할 것인가,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기에 몇 칸을 사용할 것인가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묶어놓으면 이게 바로 변수라는 녀석이 되게 됩니다. 자, 변수의 뜻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고요. 그 중에서도 변하는 수를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자, 변하는 수가 말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 공간에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데, 이 공간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바꿀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안에 있는 데이터를 바꿀 수 있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을 우리는 변수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variable이라고 하고요. 자, 이게 변수에 대한 간단한 개념입니다. 자, 그래도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변수, 그래서 이게 변수명이 되죠. 이제 변수명이고 어떤 주소도 있고 크기도 있는데 이 안에 있는 데이터가 어떤 형태의 데이터인지도 적어 놓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같은 크기의 데이터라도 정수를 우리가 담고 싶을 수도 있을 거고요. 실수를 담고 싶을 수도 있을 거고, 때론 어떤 문자를 담고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변수를 다룰 때이 변수가 있는 주소에 이만큼의 공간을 차지하는데 그 데이터는 정수다라는 데이터의 종류를 같이 지정해 주면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연산을 하기가 훨씬 수월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크기와 데이터의 종류를 지정해서 어떤 약속을 정할 수 있겠죠. 어떤 이 바이트 크기가 2이고 정수를 저장한 녀석은 뭐 A라는 타입이다. 그리고 크기가 2인데 실수를 저장한 녀석은 B라는 타입이다라는 형태로 어떤 타입을 우리가 약속을 할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약속해놓은 것을 우리는 자료형 데이터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저장할 데이터의 형태 그리고 메모리 공간의 크기를 지정해 놓은 것을 우리는 자료형 데이터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여러분이 C 프로그래밍 기초 시간에 배웠을 데이터형은 이런 것들이 있죠. 첫 번째 정수형 (integer type) 그리고 두 번째 실수를 저장하기 위한 부동소 수점형 (floating point type) 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문자를 저장하는 캐릭터 타입을 배웠을 겁니다. 그러면 이 형들을 각각의 자료 형들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죠. 정수형 (integer type)은 말 그대로 정수 값을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정수는 양수가 있을 수 있고요, 0이 있고 음수가 있죠. 이 셋을 포함해서 우리는 정수라고 부릅니다. 자,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2의 보수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것도 기초 C 프로그래밍 기초에서 아마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라도 배우지 않으신 분들은 강의 자료에 있는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 링크로 이동을 하시면은 보수에 대한 걸 다시 한번 복습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기억이 안 나시거나 배우지 않으셨던 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이해 보수를 한번더 학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티저 타입, 정수를 저장하는 데이터 타입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아마 다들 배우셨을 거예요. short, 그다음에 int, long, long, long 이란 녀석이 있고요. 그 앞에 unsigned 또는 signed라는 것이 앞에 붙을 수 있습니다. 자, unsigned라고 하면은 양의 정수를 저장하는 정수형 데이터 타입이 되고요. signed가 되면은 부호가 있는 정수를 저장하는 정수형 데이터 타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short, int, long, long은 어떻게 구분되느냐? 그 사이즈로 구분이 됩니다. short은 일반적으로 요즘 시스템을 기준으로 16비트, 2바이트죠. 그리고 인티저는 가장 많이 쓰시죠. 인티지는 4바이트, 32비트가 되고요. 자, 그리고 롱은 4바이트, 롱롱은 보통 8바이트를 쓰죠. 64비트죠. 이건 아시죠? 8비트가 하나의 바이트를 구성을 합니다.
네,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이 되면은 우리가 어떤 데이터 타입, 정수형 데이터 타입이 16비트의 크기를 갖는다 하면 그 수가 나타낼 수 있는 범위는 우리가 unsigned인 경우는 0에서 2에 여기에 비트 수가 들어가고요. 마이너스 1까지를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컴퓨터는 이진수를 사용을 하죠. 이 비트라는 것은 0 또는 1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인데 이게 16개 있으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 수는 2의 16제곱에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이진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정수 타입의 그 크기를 비트 수를 알수 있다면 이 녀석이 표현할 수 있는 수의 범위를 바로 계산해 내실 수 있습니다. 다른 녀석들도 마찬가지로 32비트를 사용을 하면은 이만큼을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64비트를 가지고 있으면 이만큼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어떤 데이터를 다룰 때 내가 다루는 데이터의 최소, 최대 값을 알고 적절한 데이터 타입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unsigned는 이렇게 간단히 계산이 되고요. signed 같은 경우는 한 비트를 부호 비트로 사용을 하죠. 이렇게 우리 정수형 데이터 타입이 있으면은 자, 여기는 값을 저장을 할 거고 여기는 부호를 저장하는 비트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한 비트를 부호 비트로 사용을 하니까 수 표현에 사용할 수 있는 녀석은 우리 이 비트 수에서 1을 빼야겠죠. 그래서 숏 같은 경우는 2의 15제곱 마이너스 1까지 표현 가능하고요. 대신에 우리는 음수도 표현을 할수 있죠. 음수 같은 경우는 2의 15제곱부터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자, signed 같은 경우에는 음수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음의 2의 15제곱부터 2의 15제곱 마이너스 1 양수까지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표현의 범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 크기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데 이 원리를 알게 되면은 어떤 데이터 타입이 주어졌고 그 비트의 수를 비트가 몇 개의 비트를 사용하는지 알게 되면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수의 범위를 알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정수형 데이터 타입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인티저라고 하면 우리가 양의 정수로 쓰고 싶으면은 unsigned int 적으면 되고요. 음수 양수 다 쓰고 싶으면 signed int라고 표현을 하면 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signed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signed는 생략 가능하고요. 그냥 int라고 적으면은 이거는 signed int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정수형에 대한 복습을 해봤고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제가 적어놓은 거 보면은 좀 지우고 할게요. 적어놓은 거 보면 뒤에 뭔가 5월하고 쇼트는 16비트라고 그랬는데 8비트, 뭐 인트는 32비트라고 그랬는데 16비트 올이라고 적어놨죠. 자, 이게 저렇게 적어놓은 이유가 이 비트 수는 모든 시스템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비트 수는 컴퓨터 시스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시스템에서는 인티저를 써서 2의 32제곱 마이너스 1까지 표현을 해서 내가 사용하는 범위 안에 들어와서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얘를 다른 시스템으로 가져갔더니 그 시스템에서는 인티저가 2의 16제곱까지밖에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6비트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시스템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시스템에서 프로그램을 짤 때, 어떤 시스템을 목표로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반드시 이 스펙을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최신 시스템들은 이 앞에 적어 놓은 수치를 따르고요. 근데 특수한 경우는 이제 뒤에 있는 수치를 따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 수치는 최소한 이 정도는 보장을 한다. 쇼트 같은 경우는 8비트는 보장을 하고 인티저는 16비트는 보장을 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떤 시스템에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그 크기, 데이터 타입의 크기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크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sizeof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sizeof 타입에서
사이즈업하고 안에다가 타입을 적어주거나 사이즈업하고 안에다가 변수죠. 변수를 적어주거나 아니면 사이즈업하고 그 안에다가 어떤 상수, 콘스턴트 우리가 그냥 직접 사용하는 숫자를 적어주면은 이거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그 타입의 크기, 이 시스템에서 그 타입을 몇 바이트를 사용을 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면은 제가 사용한 시스템에서는 인티저를 4바이트를 사용하는 걸알수 있고요. 자, 이 변수가 X 변수가 인티저 타입이니까 마찬가지로 4바이트라고 출력되는 걸알수 있고요. 10도 정수죠. 정수니까 4바이트라고 출력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 여러분이 처음 사용하는 시스템이라면은 사이즈오브 함수를 통해서 인티저와 숏 같은 경우는 반드시 크기를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인티저 타입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자, 우리가 어떤 타입을 이야기할 때, 그 타입을 다룰 때한 가지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바로 이 오버플로우라는 걸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정수 타입을 얘기하면서 각각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크기를 이야기를 했었죠. 그거는 비트 수의 사이즈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 타입이 가지는 크기보다 큰 수를 이 안에다가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예를 들어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인티저 타입 x라는 값을 변수를 선언을 했고요. 자, 거기에다가 초기화를 자, uint max라는 것으로 초기화를 해줬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limit.h 헤더 파일을 보면요. 현재 시스템에서 어떤 데이터 타입이 가질 수 있는 최대 값을 상수로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unsigned integer가 가질 수 있는 최대 값이란 뜻이고, 이게 미리 정의를 해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integer, 현재 x 값에는 최대 값이에요. 이 x가 표현할 수 있는, integer 타입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 값이 들어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출력을 하면 그 최대 값이 출력이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 최대값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1을 더 더해주면 넘친 거죠. x란 녀석이 표현할 수 있는 수의 범위를 넘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출력을 해보면 0이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 출력했을 때는 최대값, 이게 현재 인티저가 표현할 수 있는, 현재 시스템에서 인티저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값이고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를 더 더해줬더니 넘쳐버려서 0이 돼버리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현상을 바로 오버플로우, 넘치는 거죠. 오버플로우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항상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어떤 데이터를 다룰 때는 그 데이터가 가질 수 있는 최대 범위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그에 적절한 크기를 가지는 데이터 타입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데이터 타입의 크기는 시스템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 전에 사이즈 오브 함수를 통해 확인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정수형에 대해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부동소수점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소수점형, floating point type이죠. 부동에서 떠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이 포인트, 어떤 소수점을 표현하는 뭐 1, 뭐 이런 숫자가 있다면 이 포인트죠. 이 녀석이 앞뒤로 움직인다는 뜻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움직이는 형태로 표현을 한다라는 뜻이고요. 이런 걸 부동소수점이라고 하고 이거는 실수값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을 합니다. 자, 부동소수점은 이제 가수부라는 녀석과 지수부라는 녀석으로 실수를 표현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C 언어 기초에서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혹시라도 안 배우셨거나 내용이 가물가물하신 분은 참고 링크를 들어가셔서 내용을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부동소수점형에는 플롯, 그리고 더블, 롱 더블이란 녀석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 녀석들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플롯 같은 경우는 이제 싱글 프리시전,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단 정밀도라고 표현을 하고요. 더블 같은 경우는 더블 프리시전이라고 해서 복 정밀도라고 아마 표현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익스텐디드 프리시전이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더블 프리시전보다 더 높은 정밀도를 가진 녀석,
그걸 롱 더블로 표현을 합니다. 자, 블록 같은 경우는 32비트로 사용을 하고요. 즉 4바이트를 사용을 하고요. 더블 같은 경우는 8바이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이 나타날 수 있는 수의 범위는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비트 수랑 정확히 맞아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이게 부동소 수점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정확히 맞아 들어가진 않고요.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비트 수보다 더 넓은 범위의 수를 표현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부동소 수점형의 장점이죠. 자, 이 범위를 가진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롱 더블 같은 경우 이거는 정말 시스템에 따라 많이 달라지거든요. 예, 시스템에 예, 종속적이다 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64비트, 8바이트 이상으로 표현이 되고요. 뭐 윈도우즈 같은 경우 제가 알고 한 80바이트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제 넘버 레인지, 수의 범위는 한 번씩 확인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동소 수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 부동소 수점을 사용할 때 신경 써야 될 건 바로 정밀도라는 녀석입니다. 영어로는 precision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우리가 부동소 수점 같은 경우는 그 가수부 그리고 지수부로 표현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가수부라는 녀석이 표현할 수 있는 그 비트의 수가 제한적이에요. 이 녀석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수의 길이가 제한되게 됩니다. 자, 이 원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고 링크에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건 이거예요. 우리가 부동소 수점을 사용을 할 때에는 정밀도 이슈가 있고 거기에 이제 그래서 유효 숫자라는 녀석의 범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유효 숫자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오차 없이 표현할 수 있는 수의 길이를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플롭 같은 경우에는 예, 싱글 프리시전 같은 경우 약 수점 아래로 6자리 정도까지는 정확하게 표현이 되고요. 더블 프리시전 같은 경우는 수점 아래로 약 16자리 정도가 정확하게 표현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스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예제를 보면은 이런 코드를 우리가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플롯하고 더블로 하나씩 y1, y2라는 변수를 선언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1.234567891, 0123456789라는 녀석을 똑같이 넣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들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소수점 아래로 25자리까지 출력을 하겠다는 뜻이죠. 출력을 해보면은, 자, 플롯 같은 경우는 1.234567891까지는 제대로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9하고 0, 1, 2 이렇게 쭉 나가야 되는데 이 이후로는 이상한 숫자가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이 유효 숫자를 벗어났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지정한 숫자가 아닌 이상한 숫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반면 더블을 보면은 자 쭉 나가서 더블은 아까 한 16자리까지는 간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정확히 표현되는데 이 이후는 역시나 이상한 숫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숫자가 들어가실 수 있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수를 다룰 때는 이 유효 숫자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소수를 다루어서 어떤 계산을 할 때 내가 소수점 아래 몇째 자리까지를 내가 보장을 해야 되는가에 따라서 플롯을 쓸지 더블을 쓸지 아니면 익스텐디드 더블을 쓸지 다른 말로 하면 싱글 프리시전을 사용할지 더블 프리시전을 사용할지를 정확하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무조건 더블, 그러면 이제 나는 뭐 모르겠으니까 무조건 더블 써야지 하면은 그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더블이 아까 8바이트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말은 메모리를 더 사용한다는 뜻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더블에 대한 연산이 플롯에 비해서 월등히 느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범위가 소수점 아래로 6자리 이내로 들어오는 숫자들을 사용을 한다면 플롯을 사용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그거보다 더 높은 정밀도를 요구를 한다면 더블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유효 숫자라는 녀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부동소 수점 연산을 할 때 그 연산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비교를 할 때는 이 오차 범위를 잘 고려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숫자를 가지고 비교를 할 때가 있잖아요.
자, X와 Y가 같은가라는 비교를 할 수가 있죠. 보통 이렇게 비교를 할 텐데, 자, 앞에서 봤듯이 이렇게 비교를 하면 뭐가 될까요? False가 되겠죠. 왜냐하면 유효 숫자를 넘은 범위에서는 다른 수를 갖게 되잖아요. False가 되니까, 자, 이런 정밀도, 이게 일종의 이제 프리시전 이슈거든요. 정밀도 이슈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는, 자, 이렇게 어떤 우리가 어디, 수, 어느 범위 안에 들어오면은 그냥 같다고 보겠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보다 그 차이가 작으면은 0이라고 보겠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 예예요. 뭐 반드시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정밀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어떤 플로팅 포인트 넘버를 사용할 때 어떤 결과를 막 비교하다 보면은 이게 분명 같은데 다르다고 자꾸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결과가. 그 경우는 프리시전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내가 보장할 수 있는 정밀도를 지정을 해줘서 그 차이가 그보다 작을 때는 같다라고 지정을 해서 프로그램을 짜는 형태로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정밀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요. 자, 우리가 플로팅 포인트 넘버를 다룰 때꼭 플로팅 포인트 넘버뿐만 아니라 정수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플로팅 포인트 넘버를 다룰 때는 언더플로우라는 녀석을 또 고민을 잘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오버플로우라는 녀석을 봤었죠. 자, 얘는 넘치는 거였죠. 넘치는 거였는데 언더플로우는 이거의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수가 나타날 수 있는 수의 범위보다 작은 숫자. 아까는 너무 큰걸 써서 오버플로우가 났다면 이번엔 너무 작은 걸 쓰면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값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런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플롯으로 e1과 e2라는 수를 변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기화를 하는데 1.23에 10의 마이너스 38제곱 그리고 두 개는 1.23에 10의 마이너스 46제곱의 값을 E1과 E2에 넣어 주었습니다.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플롯 얘기할 때 대충 이 정도 범위가 된다고 했죠. 10의 마이너스 8제곱까지 표현이 가능한 걸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우리의 표현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왔을 것 같고요. 이 녀석은 그건 녀석을 벗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이게 그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면은 E1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걸볼수 있는데 E2는 0이 돼버린 걸볼수 있죠. 즉, 우리가 플롯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보다 더 작은 숫자를 넣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는 이상한 값이 들어가 버리는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얘가 반드시 0이 된다고 보장을 할 수도 없어요. 막 이상한 숫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잘 기억하시고 언더플로우가 발생하지 않도록도 잘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플롯 포인트 넘버를 다룰 때는. 자, 그래서 우리가 수를 다룰 때는 반드시 언더플로우와 오버플로우를 잘 고려를 해서 어떤 로지컬한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요약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소수점에 대한 내용을 봤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료형 중에 마지막으로 문자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문자형은 말 그대로 문자를 저장하는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컴퓨터는 내부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0과 1의 조합으로만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 컴퓨터는 내부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숫자로 표현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문자를 표현하고 싶은데 컴퓨터가 표현할 수 있는 건 숫자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그건 바로 이제 컴퓨터랑 사람 사이에 어떤 약속을 정하는 거겠죠. 자,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데이터 타입을 만들었는데 뒤에도 나오겠지만 어떤 캐릭터 타입이라는 거 만들었는데 이 안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캐릭터라는 타입은 우리는 문자를 나타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이 숫자는 어떤 문자로 번역을 해줘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자, 그 약속이 바로 아스키 코드입니다. 아스키 코드, American Standard Code죠. For Information Interchange, 뭔가 정보를 바꾸는데
표준인 거죠. 즉, 이게 약속이란 뜻이죠. 자, 약속을 정한 겁니다. 어떤 문자 타입 같은 경우는 숫자, 어떤 숫자를 어떤 문자로 표현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자, A 같은 경우는 65로 표현을 했고요. B는 66으로 표현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전체 표를 보고 싶으면 이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캐릭터라는 타입을 사용을 하면은 그 안에 있는 숫자가 들어 있으면 우리는 그걸 문자로 번역을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한 거죠. 그게 바로 아스키 코드 표가 됩니다. 자, 캐릭터 타입은 char이라는 키워드로 선언을 하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캐릭터도 숫자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unsigned와 signed를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unsigned 양수고요. 자, 얘는 부호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캐릭터 타입은 8비트로의 크기를 가집니다. 즉, 1바이트의 크기를 가지게 되겠죠. 자, 이제 이 비트 수를 알면은 이 타입이 나타낼 수 있는 수의 범위를 계산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캐릭터 타입 같은 경우는 자, 8비트로 표현 가능한 정수를 위한 변수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수의 범위는 이제 계산하시면 이 범위가 나올 거예요. signed 같은 경우 이거, unsigned 같은 경우 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진짜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확인하고 싶으시면은, 자, 이 샘플 코드를 한번 돌려보시면 될 거예요. 자, 보시면은 우리가 캐릭터 타입으로 코드라는 변수를 선언을 했고요. 거기에 A라는 녀석을 넣습니다. 자, C에서 이제 문자 하나를 표현할 때이 따옴표, 작은 따옴표를 사용하는 거 아시죠? 자, A라는 문자를 캐릭터 타입 코드에다가 넣어주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녀석을 출력을 해볼 건데, 한 번은, 자, %d는 인티저로 출력을 하겠다는 거죠. 정수로 출력을 해볼 거고, 한 번은 %c, 캐릭터, 문자로 출력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코드라는 녀석을 출력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코드에다 1을 더해서 출력해보고, 코드에 2를 더해서 출력을 해볼게요. 자, 정수로 출력을 하면은, 자, 65, 66, 67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스키 코드표를 보면은 A는 65로 약속이 되어 있죠. 그래서 A라는 문자를 저장한다는 거는 이 캐릭터라는 데이터 타입에 65라는 숫자를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이 공간에. 그래서 65가 출력이 되고, 1을 더한 66이 출력이 되고, 2가 더해진 67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문자로 출력하게 되면은 당연히 A가 출력이 되고요. 자, 플러스 1을 했더니, 자, 66이 되었는데, 이거가 문자로 약속된 게 B니까 B가 출력이 되고요. 67은 C로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C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캐릭터 타입은, 1바이트의 크기를 가지는 변수고요. 그래서 숫자, 정수를 나타내기 위한 변수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캐릭터 타입은 우리가 문자를 나타내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 변환은 아스키 코드를 표를 통해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문자로 출력을 하면은 이렇게 LBC 같이 문자로도 다룰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문자 타입에는 뭐 특별한 형태의 다른 것들도 있어요. 뭐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알파벳들도 있겠지만 이런 제어 문자들도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역슬러시 n 하면 new line 줄 내리는 거 있을 거고요. 백스페이스란다고 하면 소리를 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제어 문자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시면 이표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링크 들어가 보시면은 전체 문자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뭐 이런 것도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글은 어떻게 표현이 되나요? 라는 걸좀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 분도 계실 텐데요. 자, 한글도 이제 한글을 표현하는 숫자를 약속을 해 놓았겠죠. 자, 이렇게 약속을 해 놓았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 사용을 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데이터 메모리 관계를 살펴봤고요. 그 메모리 공간에 어떤 주소에 이름을 붙이고 그 크기를 지정해서 변수라는 걸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변수가의 크기 그리고 어떤 형태의 데이터를 표현한지를 묶어서 우리가 자료형이라는 거를 또 부른다라는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자료형에는 정수형이 있고 글씨를
잘 쓸게요. 정수형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소수점. 점형이 있고, 그 다음 문자형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자, 변수란 녀석을 살펴봤으면은 그와 반대되는 개념인 상수란 녀석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상수, 영어로는 constant라고 하고요. 자, 변수가 아까 변하는 수라고 했죠? 상수는 변하지 않는 수입니다. 무슨 말이냐?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동안 변하지 않아요. 이 수는 고정이 돼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상수는 literal constant, 문자 상수입니다. 자, 갑자기 웬 문자라고 하실 텐데 지금까지 여러분 많이 써왔어요. 여러분 코드에다 이렇게 직접 적어주는 숫자들 있죠. 정수도 있을 수 있고 실수도 있을 수 있는데, 자, 이 직접 적어준 숫자가 바로 문자 상수가 됩니다. 뭐 엄밀히 말하면 얘네도 문자니까 이렇게 문자 상수가 되고, 자, 이렇게 우리가 적어준 3.14라는 숫자는 이 프로그램이 도는 동안 변하지 않죠. 그래서 상수가 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symbolic constant입니다. 자, 기호 상수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짜는데 파이를 계속 쓸 거예요. 파이는 3.14라고 알고 있죠. 얘를 매번 적어주기 귀찮다. 그러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었죠. 샵 define하고 파이라는 녀석은 3.14라고 정의를 해 놓으면은 코드 내에서 이렇게 파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우리가 코드를 짤수 있었습니다. 즉 기호, 이게 바로 기호죠. 기호를 사용해서 상수를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symbolic constant입니다. 자, 이 방법은 굉장히 중요하고 잘 쓰시면은 좋습니다. 어떤 장점을 가지냐면요. 코드의 가독성이 좋아져요. 무슨 말이냐? 아까 같이 여기가 어떤 3.14라고 적어 놨으면 왜 여기다 3.14를 곱했지? 이게 무슨 의미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텐데, 파이라고 적어 놓으면 아, 파이를 곱해 주는구나. 이것에서 파이에다가 레디어스를 곱해 주니까 뭔가 넓이를 구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코드의 의미를 파악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코드 전반에 사용되는 값들을 쉽게 변경 가능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중 하나거든요. 자, 우리가 어떤 처음에는 파이를 3.14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막 코드를 짜자면 이게 막 길어질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심볼릭 컨스턴트로 안 하고 여기 3.14라고 하고 요 밑에도 뭐 하다 보니까 3.14 적어놓고 또 어디에 3.14 이렇게 적어서 계산을 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계산을 하다 보니까 얘를 좀더 정확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 1419 뭔가요? 뭐 저도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더 정확한 숫자를 쓰고 싶을 수 있겠죠. 그럼 얘를 바꾸려면 우리가 심볼릭 컨스턴트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여기 가서 바꿔주고 여기 가서 바꿔주고 여기 가서 또 바꿔줘야겠죠. 그리고 번거로운 건 둘째치고 안 바꾼 데가 있어서 우리가 코드가 뭐 10줄, 100줄일 때는 문제가 없을 텐데 1000줄, 10000줄 되면 얘가 어디 있는지도 찾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오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를 symbolic constant로 정의를 해놨다면 여기 다이 숫자를 직접 적은 게 아니라 파이라는 symbolic constant로 정의를 해놓고 사용을 했다면 여기만 바꿔주면 되죠. 아, 난더 정밀하게 쓸 거니까 너 말고 3.1419뭐 이렇게 적어주면은 내가 적어놓은 모든 값이 정상적으로 바뀌어서 연산이 될 겁니다. 즉, 코드 전반에 사용되는 값을 쉽게 변경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 장점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숫자, 코드 전반적으로 통일되어야 되는 숫자가 있으시면 반드시 symbolic constant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symbolic constant를 사용한 첫 번째 방법, sharp define하고 심볼 적고 뒤에다 값을 적는 방법 살펴봤었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const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const하고 데이터 타입 적어주시고요. 플로트로 했네요. 파이 하시고 거기에다가 3.14라는 숫자, 밸류를 대입을 해 놓으시면은, 자, 이 값은 이제 프로그램 수행 중에 바꿀 수 없습니다. 갑자기 여기다가 파이는 뭐 2라고 적으려고 하면 에러가 납니다. 자, 즉, const라고 키워드를 붙였다는 건이 값을 바꾸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바꾸지 않을 늠을 약속해 놓은 거기 때문에 얘는 상수처럼 계속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const 키워드를 사용하고 데이터 타입에서 변수를 선언을 하고 값을 초기화해 주는데 이 녀석은 앞에 const 키워드가 붙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값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기억하실 것, 뭐 일종의 팁인데요. 상수는 관습적으로 보통 대문자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전체 여기 있듯이 전체를 대문자로 보통 사용을 합니다. 일종의 뭐꼭 이래야 되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관습이니까 코드의 가독성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코드를 공유했을 때 서로 뭔가 의미가 잘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는 대문자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 두 번째, 1강 두 번째 강의에서는 데이터와 메모리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걸 통해서 나오는 어떤 변수가 무슨 뜻을 가지는가. 아, 변수는 메모리에 어떤 주소의 이름을 붙이는 거구나.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 어떤 크기의 공간을 만들어 넣어서 사용을 하는 거구나. 라는 걸 배웠고요. 그 다음에, 아, 그 공간이 어떤 타입을 가지고 어떤 크기를 가지는지 약속을 좀 정해놓은 것이 자료형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버플로우와 그리고 언더플로우를 잘 생각을 해야 된다. 부동소수점을 사용할 때는 정밀도 이슈를 잘 고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했고요. 변수와 상반되는 상수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상수에서는 우리가 심볼릭 컨스턴트 라는 녀석을 잘 사용하면 좋다라는 것까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1강 C 언어 기초 복습의 두 번째 강의였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또 복습의 세 번째 강의고요. 세 번째 강의에서는 1강의 세 번째 강의에서는 배열에 대해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죠.